알루미늄 캔을 가정에서 금속류로 분리 배출을 하면 선별장에서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따로 선별을 하고요. 그럼 철캔은 철캔대로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캔은 따로 선별해서 알루미늄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게 됩니다. 녹여서 알루미늄 괴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알루미늄 괴를 가져가서 다시 녹여서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알루미늄 캔을 가장 가치 있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캔끼리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고순도로 선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알루미늄 캔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등급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알루미늄은 이제 다 같은 알루미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순수 알루미늄이 있고 이 순수 알루미늄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그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합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합금의 종류와 비율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뒤죽박죽된 상태로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낮은 등급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철 공정의 탈산재라고 하는 용도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알루미늄이 활용돼요. 탈산재로 한번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용도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업사이클링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캔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용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결국은 가장 고부가가치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용도로 돌리는 거예요. 알루미늄 캔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다 같은 알루미늄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녹여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아서 알루미늄 캔으로 고급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완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으로, 알루미늄 셰시는 알루미늄 셰시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되는 것이죠. 알루미늄 호일도 그리고 알루미늄 접시도 알루미늄으로서 재활용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리배출하면 선별이 안 돼요. 알루미늄 호일은 뭉쳐야 돼요. 알루미늄 호일은 모아서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뭉쳐서 배출을 하게 되면 선별장에서는 선별이 되겠죠. 대신에 선별되고 난 다음에 같은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 캔으로 같이 모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루미늄을 몇 가지 종류로 세분할 것이냐 라는 것은 또 그 재활용 시스템에 맞게끔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체적인 알루미늄 재활용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